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유난히 녹화작이 완전 화사해졌어요. 떠오르는 얼굴 형제 나 아니야. 자, 골든차일드의 보민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의 막내 보민입니다. 막내라고 했어요. 네, 제가 막내. 나이가 그러면? 제가 2000년생이고 올해 19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보민 씨가 너무너무 잘생겼어. 제가 카메라 마사지를 아직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카메라 마사지 약간 20년째 받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오늘 우리 보민 씨가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또 이제 계절도 봄이고 또 제 별명이 봄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봄하면 볼터치 메이크업이 어떨까 해서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죠, 그렇죠. 요즘 잘 나간다는 아이돌들 한 번쯤은 다 볼터치 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또 엑소 시우민 선배님을 네. 볼터치 황제, 볼터치 네. 황제. 한번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볼터치 한 번으로 얼굴 화사하고 상큼해지는 에스 나비넥타이 건법 에스 빠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쉐딩으로 나비넥타이 존에다가 살짝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쉐딩이라는 게 어느 건지. 이거 갈색, 이거 갈색. 이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브러쉬라고 하는 거. 브러쉬. 이거는 뭐라고? 이건 쉐딩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쉐딩으로 어떻게 하라고? 쉐딩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건법을 써가지고. 그렇지. 음영을 얼굴, 줘라. 음영을 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잠깐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내려놔. 아무것도 하지 마.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이 양감 효과 때문에 여기가 또 꺼져 보이기 때문에 얼굴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쪽을 또 움푹 들어가게 좀 진하게 하고 앞을 살살살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옅게 해줘야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면서 음영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왜 쉐딩으로 먼저 나비넥타이를 딱 이렇게 만들었냐면 블러셔를 전체적으로 발색하게 되면 좀 과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숙취 있잖아, 출차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쉐딩하고 살짝 연결해주면 되게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블러셔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비넥타이를 만들었잖아.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찍어. 네. 반대도 한번 해볼까? 네. 근데 제 나비넥타이가 어딘지 위치를 까먹어가지고.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빵꾸 넣었을 때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그 광대 있잖아요. 거기다 콩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원했던 그런 인간 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봄이가 완성이 됐네. 세상에 난리 나서 너무너무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좋아해? 자, 기수형이랑 멋있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 저는 멋있게 살래요. 다음 집에요. 빠빠. 빠빠.